백이신 분은 카드 게임 좋아하시나요? 네. 아, 그럼 저랑 한번 같이 게임 한판 해보실래요? 예. 근데 재미난 점은 제가 이 게임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. 오호호. 만약에 제가 이걸 우리 관객분한테 진다. 네. 그럼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. 아, 좋습니다. 어때요? 되게 획기적인 뭐랄까 그딱그 승부욕을 드리는 그런 조건이죠. 아, 네, 네. 자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단 게임을 하기 위해서 카드 한 장 선택을 할 거예요. 네. 드르륵 할 테니까 스톱 해주시면 돼요. 네. 시작. 스톱. 요 위치 괜찮아요? 네. 그럼 카드 제가 드릴 테니까 요 카드 먼저 보고 기억하시고 네. 카메라에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보진 않을게요. 네. 기억했어요? 네. 그리고 적당히 한 이쯤에 카드를 받아서 주도록 할게요. 네. 그럼 지금 이 안 어딘가에 방금 보신 카드가 잘 들어가 있을 거예요. 네. 그쵸? 지금 또 어떻게 할 거냐면 카드를 딱 보여드릴 거예요. 네. 그래 이걸 싹 내려줄 거예요. 네. 만약에 이게 본인 카드다? 그러면은 빨리 손을 덮으시면 돼요. 아, 단 저보다 빠르게 하시면 돼요. 네. 쉽죠? 근데 이거 하면은 사람들이 아 이거 마술사가 너무 불리한 거 아닌가? 네.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. 네. 근데 그렇지 않아요. 왜냐면 저는 우리 관객분 표정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. 그 표정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아 이게 이분 거구나 아니구나 라는 걸 제가 캐치할 수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. 네. 포커페이스 잘 유지하시고 예. 한번 이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첫 번째 카드예요. 오 이게 정상적이에요. 보통은 확률적으로 처음에 거의 안 나타나거든요. 네. 좋아요.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. 그래요. 뭐 두 번째도 딱히 나올 일이 없어요. 보통은 한 다섯 번째까지는 별다른 일 없이 그대로 내려주... 이건가요? 네. 제가 확인해봐도 돼요? 네. 이렇게 하면 내가 이기지. 아, 다시 잡고 있네요. 아, 이렇게 할게요. 네. 돈을 드릴 순 없으니까. 네?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. 네. 이 순간 우리 공예품 카드가 제 손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. 확인해 보셨어요? 절 이렇게 또 저는 돈을 잃지 않았다는 행복한 이야기였습니다. 하전에 하전했어요. 아 근데 이러면은 우리 공예품이 되게 좀 뭐랄까 억울하실 거예요. 네. 그렇죠. 그래서 아 게임을 하나만 더 해볼게요. 네.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카드 세 장을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 네. 그럼 9와트, 제이다이아, 오클럽 뭐 이런 식으로 있네요. 네. 여기 있는 카드를 하나도 까먹지 말고 머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제가 다시 물었을 때 이걸 정확히 얘기를 한다? 네. 그러면 우리 관객분이 이기시는 거예요. 네. 아시겠죠? 네. 일단 카드를 제가 다시 그대로 싹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심 옆에는 아까 보신 카드가 있겠죠? 네. 뭐였죠? 9와트, 제이다이아, 오클럽. 되게 똑똑하시네요. 네. 하지만, 아, 미안해요. 사실 여기 있는 모든 카드는 10 나오게 되는 마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미안해요. 사쿠라네 사쿠라. 사쿠라요.